안녕하세요. 미니유 ASMR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보여드릴 영상은 제가 평소 사용하는 기초 제품 화장품 중에서 기초 제품을 조금 보여드리면서 탭핑하고 뚜껑도 여는 그런 소리를 들려드릴 수 있는 영상을 만들려고 합니다. 우선 제가 지난번에 직접 메이크업하는 메이크업 튜토리얼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기초 화장품을 그렇게 막 많이 쓰는 편이 아니에요. 되게 간단하게 바르고 있기 때문에 딱히 보여드릴 게 여러 가지가 되지는 않겠지만 그냥 하나씩 천천히 보여드리겠습니다. 우선 제가 먼저 세수를 하고 세안을 하고 가장 먼저 얼굴에 바르는 토너가 되겠죠. 제가 한달 전까지만 해도 썼던 토너는 이거예요. 한달 전까지 사용했던 이 화산송이 모공 토너라고 주로 지성 피부이신 분들이 많이 쓰는 토너인데 제가 이거를 계속 쓰다가 이번에 바꿨어요. 잠시만요. 마이크가 너무 멀리 있어가지고. 이번에 바꿨어요. 왜 바꿨냐면 이 토너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코튼패드에 화장솜에 이렇게 묻혀서 피부에 이렇게 닦아내는 방식의 그렇다 보니까 피부에 너무 자극이 간다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제가 원래 피부에 조금만 자극이 가도 이렇게 쉽게 붉어지는 좀 예민한 민감성 피부인데 너무 이렇게 얼굴이 빨개지고 자극이 좀 심하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 느낌이 좀 들어서 다른 걸로 바꿨어요. 어떤 스킨이냐면 이니스프리 더 미니멈 토너 포 센서티브 스킨이라는 이름인데 이게
뿌리는 방식에 약간 그 미스트 같은 느낌이에요. 한번 소리를 들려드리자면, 안개 분사라고 하죠. 그래서 세안을 하고 와서 얼굴에다 바로 이렇게 칙칙 뿌리면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나서 조금 이렇게 살짝 두들겨주면 되는 거라서. 아무래도 피부에 화장솜을 이렇게 닦아내는 것보다는 자극이 덜하니까. 그래서 이걸로 바꿨어요. 이렇게 써 있어요. 민감한 피부와 민감해졌을 때를 위한 미스트 타입 토너. 세안 후 눈을 감고 얼굴을 향해 3, 4회 정도 뿌려준 후 부드럽게 두드려 흡수시켜줍니다. 그렇게 돼 있거든요. 아무래도 제가 지성 피부이긴 하지만 또 동시에 민감성 피부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게 더 맞을 것 같아서 이번에 이걸로 바꿨는데, 확실히 피부에 직접적인 그 자극이 가지 않으니까 더 괜찮은 것 같아요. 제 영상에 소리가 너무 작다는 의견이 많았어서 이번엔 제가 최대한 마이크 레벨을 조금 올려서 촬영을 하고 있어요. 목소리가 좀 크게 들리는 대신에 화이트 노이즈라고 하죠. 쏴한 그런 소리, 그런 잡음이 조금 많이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게더 나으신가 의견을 조금 이제 말씀해 주시면 좋겠어요. 화이트 노이즈가 조금 들어가더라도 목소리가 좀 크게 들리는 지금 같은 방식이 더 좋다. 아니면 목소리 그냥 작게 들려도 좋으니까 화이트 노이즈가 없었으면 좋겠다. 뭐 여러 가지 의견이 있겠죠. 사람마다 다르니까 취향은 그런 것들을 이제 좀 말씀해 저한테 댓글로 달아주시면 제가 참고해서 최대한 양쪽 모두에 적합하게 하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아마도 제가 조만간 마이크를 바꾸게 될것 같아요. 그치만 그렇다고 해서 이 마이크를 아예 안쓸건 아니기 때문에
그 다음 단계가 보통은 제가 수분크림을 그냥 바로 발라요. 근데 오늘따라 피부가 좀 너무 건조한 것 같다. 얼굴이 조금 오늘따라 건조한 것 같다. 조금 더 뭔가 추가해서 바르고 싶다. 이럴 때 바르는 게 세럼이에요. 에센스. 이니스프리 유채꿀 세럼. 피부 속부터 찰진 꿀피부로 가꾸어주는 고보습 고영양 꿀 세럼. 수분크림 바르기 전에 바르는 거고요. 굉장히 냄새도 꿀 냄새고요. 질감도 제형도 끈적끈적해요. 꿀처럼. 향기가 되게 달콤하거든요. 왠지 맛도 단맛이 날것 같아. 피부에 좋은 피부에 많이 신경 써야 될 나이인데 뭔가를 이렇게 챙겨 바르는 게 되게 저한테는 번거롭고 그런 일이라서 항상 마음속으로는 아이크림도 바르고 옷도 바르고 붓도 바르고 해야지 이제부터 실천이 잘안 되더라고요. 팩 같은 것도 좀 열심히 해보려고 하는데 작심 3일 3일 꾸준히 팩 하다가 귀찮아서 다시 안 하고 항상 말씀드리는 거지만 참 고맙게도 이
카메라에 피부가 좋게 나와가지고 정말 감사합니다. 사실은 피부가 이렇게 뽀샤시하지 않은데. 피부가 건조할 때 세럼까지 바르고 나면 그 다음은 이제 수분크림이 되겠죠. 제가 예전에 썼던 수분크림과 요즘 쓰고 있는 보여드릴게요. 우선 제가 한 1년 전쯤에 썼던 빙산수 크림이라고. 이거는 더 페이스 샵 건데, 이 빙산수 크림이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크림이고 하나는 젤인데, 제가 지성 피부이지만 또 동시에 수분 부족이에요. 그래서 젤 타입을 쓰면은 여름에도 젤 타입을 쓰면은 너무 건조해요. 그래서 크림 타입으로 이렇게 사용을 했었죠. 조금 잘라가지고 지금 탭핑 소리를 너무 소리가 별로죠? 죄송해요. 빨리 손톱을 길러야 되는데 자꾸 끝에가 갈라지고 막 부러지고 그래가지고 할수 없이 잘랐어요. 이게 한 1년 전쯤 썼던 요즘에는 안 바르는 크림이죠.
요즘 쓰는 수분크림이에요. 이거를 제가 거의 한 10통은 썼던 것 같은데. 이니스프리 더 그린 티 시드 크림 제주문 홍약 생독자 수화 독자 씨앗이 피부 속부터 맑고 촉촉한 피부로 가꿔주는 수분 항산화 크림. 이거 꽤 오래 썼는데 모르겠어요. 제 피부에는 그냥 무난하더라고요. 트러블 안 생기고. 제가 쓰는 기초 화장품들을 조금 소개를 했습니다. 그 오프닝 리스트를 원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제가 그동안 못 올렸어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처음으로 오프닝 리스트를 시도를 해봤습니다. 앞으로 다양한 영상을 올리도록